지금까지 우석 씨의 솔로곡 도미노 라이브로 들려드렸습니다. 네. 아, 네. 네, 아, 우석 씨의 이야기가 담긴 노래였는데요. 네. 어떠셨어요, 부르시면서? 처음에 긴장해가지고 좀 틀렸는데. 아, 네. 좀 가다가. 전혀 티가 안 나던데. 네, 전혀 티가 안 나. 2절쯤 가다가 뭐 그때 쓸때 생각나가지고. 감정이 좀 격해졌군요. 네, 네, 맞습니다. 네, 아, 네, 우석 씨의 네, 아, 뭔가 진심이 담긴 네, 그런 느낌. 피지가 갑자기. 그때 많이 힘들었나봐요. 네, 엄청 힘들 때 있었어요. 엄청 힘들 때가 있어가지고. 아, 엄청 힘든 때가 네. 있었군요. 그런 네. 힘든 기억도. 근데 지금은 괜찮은 거죠? 지금요, 네, 지금은 좀 나아진 것 같아요. 좋습니다. 네, 우석 씨, 네, 아, 뭐 쓰러지면 어때? 다시 세우면 돼. 네, 이 가사 너무 저 제 마음에도 와닿는 것 같습니다. 지금 댓글로도 보내주셨거든요. 이 네. 가사가 너무 좋다, 좋은 노래 감사하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, 네,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, 우석 씨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아드리고 싶은데 안아주면 울까봐 못 안아주겠어요. 와, 아 제가 옆에서 네. 보면서 진짜 그러니까 이 노래 쓰는 과정도 잘 알고 있었고 이 노래 낼 때도 사실 같이 차에서 들었었거든요. 네네. 그 월요일 날 6시에 그때도 이 상태였어요. 울컥했어요. 그러니까 그 정도로 힘들었었는데 이제 그거 다 이겨내서 다시 세우는 중이라 아마 유니버스 여러분도 너무 걱정하셔도 될 것 같아요. 네. 맞습니다. 네, 근데 그 사실 가사라는 게요. 네. 네, 내가 뭐 이 노래가 내가 쓴 가사가 사람들에게 자신이 있건 없건 내 진심이 담기면은 사실 전해지거든요. 그 마음이 전해진다는 그 의미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우석 씨는 점점 깨달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어쨌든 오늘 우린이들의 기승전 토크 나눠봤는데요. 기승전 결 중에 아직 결이 없는 이유. 네, 아직 두 분의 미래에 그 어떤 결론도 없기 때문입니다. 네, 네, 오라고 한마디만 네. 네. 오.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두 분께 저도 큰 응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아무튼 두 분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